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건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 지금 이제 현 서울시장이죠. 오세훈 씨는 이제 중간에 초년에 좀 빨리 성공을 했지만 고생을 좀 했지 않습니까? 제가 직접 오세훈 시장을 만나서 물어보지 않았습니다만은 아마 오세훈 시장은 국민의힘 내부의 대권 주자 가운데 본인이 가장 앞서 있다 이렇게 아마 생각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또 자신감도 많이 넘쳐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한번 다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내 차례다. 뭐 그렇게 생각 안 하겠습니까? 아니, 윤석열 씨도 정치계에 입문해가지고 그냥 금시에 대통령이 됐는데 내가 윤석열하고 뭐가 그렇게 차이가 나나? 뭐 이렇게 생각 안 하겠습니까? 그 문제를 이제 오늘 공데일리 신문의 선거 섹션에서 여러분들 다뤘습니다. 오세훈의 야무진 꿈, 다음은 내 차례다. 이런 내용을 다뤘는데 당선 고민정 당선 비결을 보면은 오세훈 꿈의 가능성을 판별할 수 있다. 고민정이 어떻게 국회의원이 됐는지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압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4.15 총선에 어떻게 당선되었는지 대부분 사람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세훈은 참으로 야무진 꿈을 꿉니다. 나도 대통령을 한번 해먹어야겠다. 세월이 오세훈이나 원희룡이나 홍준표의 꿈이 어떤 것인가를 가르쳐 줄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제가 이제 다뤘습니다. 이렇게 이제 글을 쓰게 되면은 훨씬 더 생각을 또렷하게 정리를 할 수가 있죠. 글을 쓴다는 것은 참 대단한 일이지 않습니까? 거짓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책을 5권 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책을 5권 내가지고 6개월, 7개월, 8개월째 접어들어도 말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참말이라는 이야기죠. 책 안에 있는 내용이.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들 권오용 변호사님이 공개한 4.15 총선 광진골의 개표장에서 접히지 않은 빳빳한 투표지들, 뭐 QR코드가 있기 때문에 사전투표지들입니다. 여러분 이 투표지가 이게 정상적인 투표지겠습니까? 이 개표장의 상황인데 이게 이런 거의 신권 다발처럼 이런 겁니다. 하단, 상단, 좌단, 우단이 다 이렇게 인쇄소에 사용하는 절단기를 사용해서 자르지 않으면은 이렇게 빳빳한 투표지가 나오기 힘들지 않습니까? 이거를 여러분들 이렇게 한 번 더 확대를 해보게 되면은 더 선명하게 나오죠. 이게. 이거는 뭐 아무리 봐도 100번 양보하더라도 이거는 투표자들이 던진 사전투표지는 아닌 거죠. 투표자들은 사전투표장에서 사전투표 용지를 교부받으면 기표소에 들어가가지고 기표도장을 아주 정성껏 여러분들 찍은 다음에 기표도장이 다른 데 묻지 않도록 적당히 여러분들 예 이렇게 한 두세 번 정도 이렇게 구겨낸 다음에 접은 다음에 그다음 딱 여러분들 기표소를 나오게 되면 오른쪽에 대부분 참관인들이 정당 참관인들이 지켜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투표장의 분위기가 상당히 좀 엄숙하지 않습니까? 그래 이제 투표함에 조심스럽게 넣죠. 이게 접히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예, 고민정 이번에 또 성범죄로 이렇게 그거 했던 오태양이 여기 또 나왔네요. 오태양, 예, 오세훈 2번 고민정 이 사람들이 이름 다 뭘 한 겁니까? 사전투표지를 사전투표가 끝나고 당일투표 여러분들 당일투표일 사이에 4박 5일 정도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이렇게 빳빳한 신권 다발 같은 투표지를 인쇄소에서 만들어서 투입했지 않았느냐 그렇게 의심을 할 수 있는 거죠. 현장을 보지 못했으니까 확정적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그렇게 추론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추정을. 이걸 어떻게 뭐 이게
정상적인 투표지라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런 투표지들이 재검표장에서 수없이 나와도 대법관들이 다 선관위를 그냥 선관위 주도 범죄를 다 덮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4.15 총선이 대부분 다 끝나가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뭐 걱정 안 할 겁니다. 얼굴 마담들이 다 법관들이니까. 법관 중에 얼굴 마담 중에 가장 최상급들이 대법관들이니까. 대법관들이 다 덮어주니까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도 이런 완전 범죄가 어렵지 않습니까? 선관위가 선거 과정에서 세금을 갖고 이런 밥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가장 중요한 결과물이 당선자와 낙선자를 구분하기 위해서 후보가 받은 득표수를 공식적으로 다 발표하게 돼 있습니다. 엑셀 형태로. 그거를 여러분들 딱 분석해 보게 되면은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가 다 조작을 한 겁니다. 득표수를 한쪽에서 100표를 빼앗아가지고 다른 쪽에 100표를 더해 준 거죠. 그러면 투표자 수는 변함이 없지 않습니까? 마이너스 100, 플러스 100, 제로니까. 그러면 100표를 빼앗을 건지 200표를 빼앗을 건지를 사전에 조작값을 설정해 가지고 그렇게 득표수를 전산적으로 조작을 한 겁니다. 이제 그 결과가 이렇게 딱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제야 전문가의 작업 결과입니다. 2020년도 4.15 총선, 21대 총선, 오세훈이 나왔던 광진구을 사전투표 조작 현황, 이 미래통합당의 오세연, 국가혁명배당감의 허정연, 최근에 또 언론에 오르내렸던 성추행으로 오태양 미래당, 그 다음에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그 오세훈이 받은 17,993표의 사전투표 득표수에서 35%를 훔친 거 아닙니까? 100장당 35장을 훔쳐가지고 그 이름들 훔친 득표수가 6,298표거든요. 6,298표를 훔쳐가지고 마이너 처리한 거죠. 마이너스 6,298표. 그걸 전산적으로 고스란히 더불어민주당의 고민정 후보한테 더해준 겁니다. 플러스 6,298표. 그 득표수 증가와 감소 규모, 총 조작 규모는 6,298표 곱하기 2가 되겠죠. 그럼 한 13,000 몇표 정도를 조작을 한 겁니다. 13,000 몇표 정도를 조작했는데 당선될 수 있는 그런 후보가 없겠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선거법 보완작이 없으면 2023년 4년도 4월 10일 총선도 제가 볼 때는 맞추고 나서 분석해 보면 또 이런 테이블이 나올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 좀더 자세하게 보기 위해서는 그럼 이 사람들이 얼마나 훔쳤는지를 계산을 할수 있지 않습니까? 이 1번, 3번, 1번, 2번, 3번 밑에 이 합계가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입니다. 고민정이 5만 4천 표, 오세훈이 5만 4천 표, 약 한 2천 몇백 표 차이로 고민정이 이겼다고 선관위가 발표한 거죠. 그런데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에서 득표수를 이동시킨 규칙 조작값을 찾아냈기 때문에 역으로 조작값을 이용해 가지고 조작되기 이전에 후보별 득표수를 다 추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거를 진짜 후보별 진짜 득표수, 그게 여러분들 6번 하단에 적혀 있는 겁니다. 조작을 안 했으면 오세훈이 5만 7,760표 차이로 이긴 겁니다. 고민정이 4만 7,912표, 거의 9,847표, 만 표 정도로 오세훈이 이긴 선거를 3,000표 정도 차이로 고민정이 이긴 걸로 누가 만들어줬습니까? 선관위가 만들어준 겁니다. 선관위가 오세훈이 9만 8,447표, 만 표 정도로 이겼는데 그것을 3,000표 정도로 여러분들, 예, 고민정이 이긴 걸로 그렇게 만들어준 겁니다. 북조선인민공화국 선관위가 했으니까 그게 아니고 과천에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그렇게 만들어준 겁니다. 사전투표를 이름 조작해 놓으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차이값 보시기 바랍니다. 오세훈은 사전빼기 당일이 마이너스 12%, 고민정은 사전빼기 당일이 13%입니다. 한쪽은 표를 빼앗았고 한쪽은 표를 더해 준 겁니다. 그럼 여기서 13, 12는 무슨 뜻인가 하니까 사전투표 투표자 수의
12%를 빼앗아가지고 13%만큼 더해준 겁니다. 그럼 이렇게 13, 12가 나오는 것은 반올림 처리했기 때문에 이렇게 1% 정도 차이가 나지 대략 비슷한 그런 득표수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득표수를 조작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이걸 여러분들 대법관들이 다 덮어주는 거지 않습니까? 천인 공노할 범죄자들인 거죠. 대법관들이 아니라. 그래서 4.15 총선 광진구을 위조된 득표수 대 진짜 득표수 이렇게 비교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실물 위조 투표지도 투입하고 그다음에 득표수도 이렇게 조작을 한 양동작전을 펼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 선거범죄의 핵심은 양동작전입니다. 실물로 된 위조 투표지도 만들어 사전투표가 끝난 다음에 투입하고 그다음에 개표일 날 이렇게 전산조작도 하고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전산조작을 하기 때문에 사전투표가 끝난 다음에 표를 몇 표 정도 집어넣어야 될지 얼추 맞을지를 대부분 다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선거를 조작하는데 오세훈이 윤석열이 했으니까 나도 다음 한번 대통령 해야겠다. 이게 실현될 가능성은 저는 아주 낮게 보는 겁니다. 이런 방식의 부정선거가 7번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당 정치인들은 이것을 고치기 위한 움직임에 대단히 소극적이고 부정적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꿈을 꿉니다. 윤석열이도 대통령 해먹었는데 나도 한번 해먹어야겠다. 윤석열 후보는 약 240만 표가량의 득표수 조작, 득표수 증감 작업에도 당선된 대단히 운 좋은 사람입니다. 그런 행운이 앞으로 계속되리라는 보장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 대박이 또다시 반복되리라고 꿈꾸는 대통령을 꿈꾸는 사람들은 정말 허황됩니다. 우리가 후기 조선인이 아니고 대한민국이란 근대인이라면 합리적으로 사고하고 과학적으로 사고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대한민국 국민이지 조선 시민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고하고 행동하는 것을 보면 조선인들이 우글우글 버글버글합니다. 선거 사기 세력들은 다음에도 눈 딱 감고 조작할 겁니다. 무엇이다 하더라도 그들이 지지하는 사람들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말입니다. 이보소 어리석은 인간들아 꿈 깨라. 내가 무슨 사심 있고 사익에 있어서 이런 조언을 하고 충고를 하겠느냐. 자, 여러분 방송 마치기 전에 지금 이 대한민국 공직선거를 해부한 다 까발긴 도둑놈들 시리즈가 이미 1권부터 5권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힘을 더한다고 생각하시고 많이 구매해 주시고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